충북의 여러 자치단체는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애향심을 키우기 위해 별도의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. 영등군에선 오락가락 애매한 기준으로 장학생을 선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. 대학교에서 국악을 전공하는 아들을 둔 A씨. 영등군에서 지급하는 국민 장학금을 신청했다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심사 대상에서 탈락했습니다. 제가 전공자가 맞고 영등군이 공고한 장학생 선발 계획입니다. A씨 아들이 신청한 난개국악 장학금의 신청 자격은 국악 관련 전공 학생 단 한 줄입니다. 난개국악 장학금 선발 예정자는 3명, 지원자도 3명이었습니다. 하지만 영등군은 갑자기 성적 기준을 이유로 A씨 아들만 탈락시켰습니다. 백분위 환산 점수가 84점으로 신청 자격에 1점 모자란다는 이유를 밝혔습니다.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영등군이 낸 공고에는 우수 학생 장학금만 성적 제한을 뒀습니다. 그런데도 영등군은 국악 장학금까지 갑자기 성적 기준을 적용하며 공고 내용과 다르게 장학생을 선발했습니다. 성적 우수 장학생과 국악 장학생을 구분하는 이유도 무의미해졌습니다. 그 결과 국악 장학생은 1명 줄고 성적 우수 장학생은 예정 인원보다 14명이 늘었습니다. 왜 떨어졌는지 잘 모르는 학부모가 있을 거란 상황에서 이거는 공문화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. 논란이 불거지자 영등군은 업무 처리에 착오가 있었다며 A씨 아들에게 장학금 지급을 검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.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.